용도가 있어서 켠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자주 키는데, 제가 애들이 욕하러 온다고 제가 굳이 제 인생 루틴을 바꿔야 하나 해서 그냥 방골 기지를 켜봤어요. 참 알바했다고요? 오늘 좀덜 먹었어요. 오늘 좀덜 먹었어요. 말을 잘하고 싶어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도 말을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잘해본 적이 없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항상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말랐다고요? 저안 말랐는데요? 그 국힙 상담소 찍었을 때는 조금 부었었죠.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뒤에 미국 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관리를 좀 했어요. 무시해요? 무시하죠 뭐. 무시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라방 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올게요. 아, 고마워요. 인스타 때문에 리암 사진 계속 봐서 겹쳐 보임. 리암 갤러거 좋아해서 머리를 리암 갤러거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겹쳐 보이면 좋죠 뭐. 멋있는 사람인데. 말해도 안 돼. 안녕하세요. 와,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수를 하게 켰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잘안 하거든요. 말도 함부로 못 하겠다, 이제. 물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죠. 얼마 안갈 거예요, 아마. 근데, 있을 때 즐길게요, 그냥. 뭐 중요한,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으로 물어보세요. 눈웃음이 이쁘다고요? 전제 여자친구 눈웃음이 제일 이뻐요. 제 눈웃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본적 없어. 이슈 면에서 국힙 원탑이라고요?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루페 피아스코 좋아하시나요? 루페 피아스코요? 별로, 그냥 옛날에 루페 피아스코 앨범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덴젤 앨범 들어봤나? 아, 그럼요. 너무 좋잖아요. 제너럴 조 닮았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희화화가 많이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량 살인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네럴 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저도 그냥, 농담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반성이 많이 돼요. 근데, 닮았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해요. 좀 닮았더라고요. 그런 상이 있어요. 저랑 오웬 형. 약간 이런 상이 있어요. BY도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헤어스타일 때문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근데 저는 그 제너럴 조라는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닮았죠. 영산 연출가인데 뮤비를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면은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고, 제가 공연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 말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은데 못 찍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살 많이 빠지셨는데 빼신 건가요? 빠진 건가요? 저 요새 빼려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근데 관리를 열심히는 못했는데 최근 며칠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붓기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근육량이 인바디를 재보면은 근육량이 우수한 편이라서 이 지방만 조금 걷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빼볼 생각이에요. 저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뚱뚱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육량이 있어서. 조금 재밌는 질문들 위주로 받을게요.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앨범이요? 곡은 있어요. 그 작곡가 윤상님의 넌 쉽게 말했지만이라는 곡을 제 친구 DJ 켄드릭스가 옆에서 틀었는데 너무 좋아서 호텔에서 그걸 좀 자주 들었는데 앨범으로 많이 들은 거는 클립스의 Hell Hath No Beauty랑 그 맙딥의 더 게임의 Doctor's Advocate이랑 맙딥의 Hell on Earth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아티스트요? 욕먹어도 신경쓰지 말고 지금처럼 해주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욕에 대한 내성이 대한민국 래퍼 중에 거의 탑5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누구랑 디스전 했다고 욕먹고. 아, 디스할 수도 있지. 래퍼가 디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디스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누가 보기에 멋이 없으면 리스펙트를 안 하게 되면 디스 리스펙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욕을 먹어요. 관종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봐서 괜찮아요. 네.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대세 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생충이 요번에 작년에 가을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극장 가서 한 5번 봤어요. 충격을 받아서 작품으로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제가 지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장한 저의 모습의 입장에서 마더나 제가 그전까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마더였는데 그거를 봤으면 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은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마피아 무비. 요번에 아이리시맨 정말 대박인데 스콜세지 감독 아이리시맨 진짜 대박인데 넷플릭스 영화라서 조금 저평가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콜세지의 그 이 마피오소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이 미국 그 이민 사회의 그 모습을 많이 담은 영화들을 진짜 매니아층 수준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배경 지식이 많아야 재밌거든요. 내 아들아 와디야 나랑 사귀었잖아?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 Are you coming back to Houston, Texas?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있나요? 아니요. 이거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공연 제안 오면 한다 안 한다? 네, 여기서 안 하면 피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옛날에 팔로알토 형하고 사이 안 좋을 때도 쇼미더머니 팔로알토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앨범 냈으니까 뭔가 이게 해소가 돼서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팔로알토 형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지원해놓고 안 나가면 도망치는 게 될까봐 일부러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마이크 세거 때도 허클베리피 님이랑 디스전을 했었는데 그때 분신 나간다 안 나간다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간다 했어요. 왜냐? 피하기 싫어서.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왕이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혈세로 불러준다 하면은 가서 하죠.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지금 욕하는 사람 몇명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나는 어차피 너네 신경을 굳이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걸러보세요. 쟤네 할일 없어가지고 병신짓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뭔 얘기하고 있었어? 잠깐만. 다른 얘기하다가. 달창년 사과하라고? 꺼져, 이 달창년아. 무슨 사과를 발에 뒤지려고. 뭔 얘기하고 있었어? 까먹었어요. 아, 하여튼, 국민의 혈세로 불러주면 가는 거고,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행사를 이걸로 인해서 뭐, 얻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행사들 많이 다니고, 행사해서 돈 벌어서 쓰고, 지금 레슨 그만둔 지가 1년이 됐는데도 먹고 살아져요, 공연만 해서. 왜 웃어? 어차피 너는 화장실 타임용이야? 어, 그래.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를 믿고 화장실에 가라. EPL팀 어디 좋아하시나요? 저 축구 안 봐요. 제가 축구, 뭐 농구 이런 거 사실 구기 종목 이런 거를 별로 머리가 제가 자전거 타고 갔더니 좀 그랬네요. 저 작업실에 방금 갔다가 와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는 건데 저랑 비와이는 크리스천이에요. 개신교고 종교를 떠나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 주실 때 갓, 뭐 그저 갓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성경에서 헤롯 왕이 노래를 불렀나 뭐를 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신하들이 아부한다고 신의 목소리 같다 막 신의 재주를 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부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굴러 떨어져 죽었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짱이라고 해주세요. 짱인 건 나도 아니까. 네, 그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수많은 헤이팅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처음에 헤이팅을 받았을 때 빚은 괜찮죠. 저 그때 하이라이트 레코드 이제 팔로알토하고 문제가 있고 거기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잠을 자다가 스트레스가 그때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살도 많이 찌고 힘들었는데 그때 자다가 등을 누가 이렇게 가시방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제가 갑자기 누운 것처럼 등이 확 따가워서 자다가 막 깨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게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봤어요. 근데 저는 막 정신병 이런 거는 사실 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없고요. 질문 들어온 거 있나 볼게요. 음악 감상에 질렸던 적이 있나요? 아, 뭐 가끔 있죠. 전그 요즘 사실 새로 나온 것들 진짜 못 듣겠어요, 많이. 삭발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확실히 음악보다 이슈에 사람들이 더 몰리네요. 좀 슬프신가요? 아니면 별 생각 없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조금 싫은 건 있죠. 좀 싫은 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음악만 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뭐 피처링 아티스트들이 유명하고 친한 친구들이 유명한 연예인이고 이렇게 해서 막 빠순이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선 사실 없어요. 다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그것도 제가 저의 태도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좋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슈 때문에 온 사람들은 이슈가 없어지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거예요. 누가 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더 좋아해 준다고 그게 뭐 진정한 저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음악하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들려고 음악을 하는 거지. 어차피 저는 무슨 관심과 이슈를 통한 사람들의 주목도 이런 걸 위해서 음악을 하지 않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가늘게 뜯는. 고딩 때 쌤한테 정치적 이념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는 썰이인데 사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거를 저도 그래서 그걸 썼다는 그몇년 전에 올라온 글이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가가.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을 일단 못 찾았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게 다 사실은 아니에요. 다 사실은 아니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근데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 사실 제가 전라도 군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좌편향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그게 뭐 수행평가인지 모르겠는데 장문을 시켰었어요, 선생님이. 노무현 막 바보 당신이 그립습니다가 이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선생님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념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했다가 혼났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싸대기를 맞았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누가 글을 썼는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원래 그게 옛날에는 흔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흔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웬 신발 존나 멋있어. 그 모습 그대로 가자. 그거 오웬 형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웬 형하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가끔 오웬 형이 제가 연락 안 하면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연락을 안 하면 약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웬 형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해요. 저 원래 남들한테 연락 잘안 하는데 오웬 형은 좀 그런 성격인가 싶어서 제가 가끔 연락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오웬 형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 이게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지금부터 오웬 팬한다, BY 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노무현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아유, 어르신. 밤까지 고생하십니다. 노인이 되면은 새벽잠이 없다는데 여태 안 주무시네요. 노르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누구죠? 누구는 맞아요? 뭐예요, 그게? 노르베인? 제가 검색 좀 해볼게요. 노르베인. 래퍼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 아, 래퍼 맞네. 저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무례했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몰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BY팬, 역시 BY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내가 BY랑 동일인인 줄 아나? 아니, BY를 모르는 사람이 지구에 어딨어? 아, 지금, 저 뭐야, 동양인 중에 어딨어, 거의. 힙합 갤러리 및 김어둠 팬클럽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힙합 갤러리 사람들이 조금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 사실은 옛날에 김어둠이 저라고 했는데 김어둠 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MC는 리얼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웅의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오현영이 뭘 했는데, 영웅냄새. 전잘못 봤어요. 오현영이 뭐 했어요? 저 리포스트 해준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오현영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오현영 영웅이라 그러니까 저는 뭘 했는데, 오현영이 뭘 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리포스트요? 이름 장명한 뜻이요? 그거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고 멋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많아요. 저를 샤라웃해서요. 샤라웃. 네, 저는 뭐 힘이 되겠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근데 오현영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도 오현영한테 제가 전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좌빨, 빨갱이, 홍어 같은 단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라도 홍어고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제 인격 형성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어예요. 네, 됐죠. 그리고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있죠. 근데 쓰는 사람이 별로 품위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가끔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일베, 저 새끼 일베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수구 꼴통 아니야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말 쓰잖아요. 왜 쓰는 걸 감추려고 그래요? 다 쓰면서. 뭐가 탈홍이야? 전라도 사람은 뭐 정치성이 좀 보수적이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이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리고 정치 성향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정치 성향을 갖죠. 근데 그거에 너무 휘둘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저한테 아까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자기가 저의 진짜 음악 리스너인데, 스눕독이나 YG가, 도널 트럼프를 디스하는 거랑 내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보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네가 미국 거면은 최고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자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가 원하는 정당, 지지 정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그런 음악 외적인 것 때문에 내 음악이 듣기 싫어지면은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그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인성 막 아니, 음악가 인성을 이렇게 따지는 나라가 어딨어? 음악가는 음악 실력을 따지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인성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듣지 마세요, 음악을. 저 그리고 인성 별로 안 좋아요. 대학교 부조리 썰이요? 그게 이걸 누가 근데 어디서 뭔 얘기를 한 거지? 대학교 부조리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원래 대나무 숲에서 제가 댓글로 맞짱을 많이 까긴 했어요. 지금 하던 거 그냥 한 거죠.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대표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그 총여학생회하고 싸운 적이 있긴 해요. 총여학생회가 하는 게 총여학생회라고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총학생회가 있는데 총여학생을 만드는 거는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회 만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장애인 학생회는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 누군가 전담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여성 학생회가 왜 필요한 건지 나잘 모르겠어서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그런 글이 많이 자주 올라왔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라서. 지금 서울에 당신들이 가고 싶어 하던 좋은 대학교, 저는 대학을 좋은 데를 안 나왔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강남대학교 나왔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선 다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왜 여성 학생회가 있어야 되냐. 제가 그걸로 애들하고 이슈가 돼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아니 총여학생회가 학교에서 하는 게 하이힐 굽 갈아주기, 여학생들한테 피자와 샐러드 바 쿠폰 주기, 막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 OT 때 나와서 여성용 구두 선물하기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총여학생회가 해야 돼? 학생복지처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내가 내 등록금으로 여학생들 하이힐 굽을 갈아줘야 되죠? 그랬더니 선배들이 그런 거야. 너는 여자한테 그것도 못해주냐? 그게 더 차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평등한데, 무슨 여자애를 낳으면은 뭐 아빠가 월급을 덜 벌고 남자애를 낳으면 월급을 더 줘요? 왜 우리 엄마 아빠 똑같은 등록금? 물론 저는 등록금 안 내고 다녔어요. 물론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긴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낳았다고 돈더 버는 거 아닌데 왜 내가 남의 집안 딸내미 나는 내 여자친구 하이힐 굽도 갈아줘본 적이 아직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걸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 학생회가 그 하는 게 뭔가요? 막 이렇게 했더니 다 도망가고 막 페북 비활성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명을 붙잡고 계속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가 사회복지 약자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학교예요. 강남대가. 그래서 병신인데 그 이미지를 가지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럼 뭐왜 하고 있는 거냐? 학생복지처에서 가능하고 학생복지처를 총학생회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총학생회가 있는데 왜 학생복지처가 왜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나중에 털리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총장님인가 이사장님인가가 여학생회는 있는 게 보기 좋다라고 해서 안 없애준대. 근데 우리 동아리방 바로 밑에 층이 저는 이제 힙합 동아리를 했으니까 동아리방 바로 밑에 층이 총여학생회였는데 저는 사실 동아리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맨날 작업도 거기서 하고 과제도 거기서 하고 공부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책도 거기서 보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가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싸웠죠.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싸웠던 거고. 부조리라고 할 만한 거는 걔네들이 뭐돈 같은 거막 지금이야 막 인터넷에서 엄청 막 에타 막 이런 걸로 엄청 퍼지지만 그땐 별로 안 그랬어요. 왜냐면 걔네 그냥 페북 비활성화 타버리고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끝났거든요. 그리고, 강남대학교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무슨 비리가 한번 터졌어요. 근데 사학비리 원래 흔하잖아요. 사학비리 흔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여갖고 총장실 앞을 점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학생회에서 100% 돈을 처먹은 것 같은데 원래 삼권분립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정부에 존재해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사법 이저 체계예요. 정부가 이런 그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총학생회랑 교수연구진이랑 교수 연합회랑 그 총장이랑 이렇게는 대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멍청하니까 그냥 돈 주고 취직시켜 준다 그러면은 그냥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총장이한테 돈을 먹은 것 같은데, 무슨 데모를 광화문 앞에 가서 한대, 우리 학교 데모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지, 누가 가. 나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딱 끝나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잘안 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노력할 줄도 몰라요. 노력할 줄도 몰라요. 물론 저도 할말 없어요. 왜냐면 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투표를 하세요, 여러분. 투표를 하시고요. 이번 총선 때 투표를 하시고요. 뭐 어디다 찍는지는 당신 마음이지만 저는 뭐 어디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 당신 자유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그 무슨 북한 막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걸왜 얘기해요, 그걸. 나 마냥 이빨 털려면 짬이 생겨야 마냥 타고나야 함. 이것도 사실 타고나야죠. 다음 볼게요. 유튜브 채널 개설 의향 없으신가요? 네. 아, 있긴 해요. 제 개설 채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마 앨범, 콘서트 영상, 뭐 이런 거, 앨범 코멘터리 이런 거 올라갈 거고, 아마 뭐, 하더라도 제가 비트메이킹 하는 영상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좀 잘해지면. 비트메이킹 지금 좀 초보 수준인데, 잘해지면은 이런 만드는 걸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음악가가, 음악가로서 이거 제 주변 형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전문적인 모습을 좀더 전문직으로서 전문적인 모습을 좀더 보여줘야지. 음악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바람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가들이 나와갖고 개그맨 놀이하는 거 저는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누구를 뭐 저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다 보면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의 노래 따라 부르는 래퍼들 그리고 나와서 개그하는 래퍼들 이런 래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하면 뭔가 전문적인 래퍼로서 진짜 멋있는 모습 또는 음악가로서 멋있는 모습보다 맨날 뭐 에미넴 노래 따라하고 저는 그냥 솔직히 그게 멋있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좀더 제가 하는 음악에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지만 유튜버들한테 제가 예전에 예전부터 여러 번 러브콜이 있었어요. 나와서 랩 레슨을 해주는 무슨 컨텐츠를 해달라. 뭐 앨범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컨텐츠를 해달라. 전다 거절한 게 음악하는 사람이 창작을 해야지. 무슨 해설이고. 마인드 너무 좋아요. 오아시스요? 네, 좋아요. 오아시스 좋아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몇번 들어본 정도였는데 사실 이거는 CJM 앨범을 듣고 나서 오아시스가 궁금해져서 좀 다시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가사들이나 이런 게또 와닿더라고요. 되게 지금 보니까 새로 음악도 좋고 그래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악잘 몰라요. 네, 코스모스 브레이크다운 컨텐츠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앨범 해설 컨텐츠요? 제거 아니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남의 앨범을 해석하겠어요. 완니는 지금 없어요. 왜냐면 완니가 아파서 본가에 가 있어요. 심장 사상충 걸렸는데 완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진짜 주인으로서 부끄러운 건데. 옛날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 옛날 가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앨범 해설은 있어요. 제 앨범 해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심바자디 First LP 네임즈 코멘터리 이렇게 해서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뭐천 몇백 명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혼자 제가 네임즈를 만들 때 원래 이 창작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생각이 잘안 나요. 그래서 무슨 기분이었는지 내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가장 생생할 때 남겨놓고 싶어서 남겨놓은 기록 목적이지. 그게 뭐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없는데 한번 제 앨범 듣고 좋으셨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웨스트코스트 힙합이요? 저 더 게임 좋아해요. 예전보다 살 빠지신 거죠? 요새 조금 붓기 빠지긴 했는데 살은 더 빼야 돼요. 음악 이외의 행보와 그것에 대한 수익을 위한 것보다 본인 음악에 대한 홍보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악 이외의 행보가 수익 위한 것보다 음악의 홍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뭐 마음은 편하겠죠. 근데 사실 네 뭐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외적인 부분이 어필이 되면은 제 음악을 좀 더 마음 열고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랩을 들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요? 라임 발음 네 리듬 그런 거죠. 대구와 대구 시민 위해서 응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국민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봉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뭐 그거를 최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봤었는데 아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필요하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얘기했다 괜히 또 오르내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믹스 마스터링 본인이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술의 영역은 타인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제가 만들 수 있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잘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악플 다는 사람들 차단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시던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어우, 반대예요. 스트레스 풀만한 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날 몇 번 누가 저를 알아봐가지고 힙합 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를 좀 알아봐서 제가 그만뒀는데 원래는 그 아자르 이런 거 켜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거기서 막 말싸움하고 그랬었어요. 누구를 개박살 내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이 스트레스를 그걸로 많이 풀었어요. 막 자존심 센 사람들은 막 개발리는 거를 막 인정을 못해서 그 옆으로 넘겨버리고 이러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누가 저를 알아보는 바람에 몇 번. 그래서 아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거 안 풀리던 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쌍욕을 대놓고 박아도 되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인생에서. 안 그래요? 누구한테 합법적으로 말발을 개조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는 지금 그걸 얻은 건데 뭘 자꾸 힘내라고 그러시는지. 힘내라고 하지 마. 어? 파루알토 형 말 못 들었어? 저는 그거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힙합 저기에서. 뭘 힘내. 나 힘세요. 같이 해주고 싶다. 조심 당할 수도 있어요. 서로 뭘 잘못했다고. 서로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러다가 저 같은 새끼를 만나는 거고. 하필이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인생에도 큰 경험이 됐겠죠. 어렸을 때부터 말 잘했어요. 말은 좀 빨랐어요, 제가. 잘했는진 모르겠고. 비양님이랑 프로젝트 잘 돼가시나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마 한 다음 주쯤부터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요. 운동하시네요. 네, 오늘도 운동 갔다 왔어요. 아자르세요?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욕하는 거죠. 야, 너 진짜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다 스트레스 풀라고 들어오는 건데 누구는 여자 얼굴 보려고 들어오는 거고 누구는 욕하려고 들어오는 거고 누구는 뭐 보여주려고 들어오고 그러죠. 뭐 보여주는지는 뭐 알아서 유추해보세요. 군산 어디고 나오셨어요? 군산 제일고 나왔어요. 아티스트 음악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그 아티스트 외적인 부분이 일치하는 게 좋겠죠? 모르겠어요. 반전 매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와 이 사람 음악하고 진짜 비슷하네 이럴 때 좀 멋있는 걸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 앨범 계획은 저희 회사 그 비양하고 전설이라는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설. 왜 전설일까요? 군산에서 좋은 사람 많이 나온 듯. 박명수 폭염. 아,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레게노가 뭔 뜻이야? 레전드 이런 뜻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고3 투표권 생기는 거 찬성하세요? 사실 의도가 보이긴 해요. 이번 정권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왜냐? 어렸을 때는 무조건 진보 진영이 하는 게 정의로워 보여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굳이 왜 한 살 낮추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굳이 왜 한 살 낮춰서 해야 되나. 여태 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좀 기저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뭐 해도 뭐 보수 정당이 잘하면은 보수 정당이 정권을 먹겠죠. 근데 못하니까 지금 진보 정당인 아 진보 정권이 정부 저 뭐야 여당을 맡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 잘 모르겠어요. 개인 식견이 좀. 환경 지지하세요. 지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누구를 지지하는 거는 약혼자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나요? 랩하다 만났습니다. 아 어떤 스트리머 와이프가 레전드 레게노로 긁어서 놀려먹으려고 신바님이 정해놓으신 건가요? 앨범 전체 중 주도 신바님이 하신 거예요? 아예 합작 앨범인가요? 제목 제가 정했고요. 앨범 전체적인 주도는 아마 프로덕션적인 면에서는 비앙이 할 거고 내용적인 면, 랩적인 면, 뭐 아이디어적인 부분 이런 건 뭐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할 것 같고요. 돈업맨이랑 또 작업하시나요? 오늘 돈업맨 형이 저랑 같은 앨범에서 저를 디스했는데 근데 뭐 크게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돈업맨 형을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었는데 그 돈업맨 형이 얘기했던 아, 그 형이 아이돌 래퍼들 싫다는 래퍼들 그 가사를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랩은 존나 잘하죠. 돈업맨 랩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사랑하던 사람으로서 그냥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보게 되면 미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을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안 하게 된 건데 돈업맨 형이 그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도 저는 이미 그 같은 앨범에서 제가 오늘 피처링한 벌스로 뭐 답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업맨 형이 저를 공격을 했지만 저는 제가 앨범에서 요번 같은 앨범에서 피처링한 홈이라는 곡의 벌스를 뭐 딱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로 저는 이 저의 입장이 변호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라드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역시 주신 영화 티켓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아, 몰래 보고 계셨구나. 저 사실 크게 뭐 무슨 얘기 잘. 아, 근데 저는 원래 말수위가 좀 있는 편이라서 뭐 잘못 누르셨군요. 여러분 모른 척 해주세요. 질문 받을게요. 여기 키베 못 이기는 사람 있음? 아, 저런 걸 물어봐. 모르죠. 아직 뭐 키베를 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키베? 키베를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지?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키베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쓸데없는 질문밖에 없네요.
돈홈맨은 왜 신바님 같은 앨범에서 디스한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돈홈맨 형도 몰랐겠죠? 제가 피처링 하는지. 저도 그냥 갑자기 좀 부탁받아가지고 한 건데, 뭐,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돈홈맨 형한테 화가 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요.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그리고 제가 먼저,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돈홈맨 형 저한테 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형이라서 좀 할 말 없어요. 그냥 이제 저는 지지하지 않을 뿐이죠. 그 형이 가는 길을. 행기 승무원 일과 많이 힘들었냐고요? 물론 다들 힘들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희귀보직이에요. 그게 육군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원래 부사관 이상이 해야 되는 건데 부사관들이 그걸 하면은 나중에 나가서 무슨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다들 정비로 하고 이제 병사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JPA이라고 항공유를 만져야 되는데 그게 1급 발암물질인데 저 나중에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손에 묻어가지고 다니는데 간부들은 그거 묻으면 바로 가서 옷 갈아입는데 저희는 못 갈아입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사실 진짜 병사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이 희귀보직이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뭐 시스템이 어떻더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부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자기들 해야 될 일 다 시키고 내가 작전 지도를 만들었어요. 작전 지도는 병사들 봐서도 안 되는 건데 작전 지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간부 부조리는 저는 중대장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서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은 저한테 제가 분대장하고 있을 때 저 후임들이 제가 막내를 늦게 뗐어요. 한 막내 군번하고 한 8개월 차이 났어요. 제 다음 바로 다음 군번하고. 근데 애들이 휴가를 못 나가는 거예요. 중대장님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92군번이었어요. 제가 92년생인데 그러니까 제 인생만큼 군생활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꼰대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갔어요. 애들이 외박도 못 나가고 휴가도 너무 적게 나가니까 휴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애들 외출 외박은 좀 시켜주고 싶어서 다른 헬기 중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이 휴가를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통계를 내서 그 제가 행정병 업무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중대장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중대 같은 생각과 다른 타 중대 병사들이 적어요. 헬기 중대는 병사들이 몇 명 없어요. 해봤자 10명 돼요. 근데 그 타 중대 병사들이 이렇게 출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대장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상벌점제로 알고 계신데 그게 3년 전에 없어졌고 지금은 성과제라고 해가지고 사고 안 치고 이렇게 하면 중대님 재량으로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분대장 해제시키셨어요. 이 현장 떼라. 그래서 현장 떼고 너는 여태껏 네가 행정병 업무를 하면서 한 번도 근무를 나간 적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정병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무를 안 나간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왜 행정병이 근무를 짜니까 넌 나간 적 없다 이런 논리여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분대장이 짜고 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아니다 네가 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장 싸라. 그래서 군장 쌌죠. 근데 군장 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어거지라는 걸 알았는지 군장 싸고 바로 오니까 뭐 1분 내에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막 갔다 오니까 간부들이 말렸나 봐요.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때 저녁 3주 전인가 말출 3주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날부터 해서도 저는 그리고 물론 근무를 제가 막 상병장 되고도 안 막 무조건 막 남들 나가는 만큼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자리 없을 때 제가 하나씩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대장님이 사이 얼마나 안 좋았냐. 저 저녁 할 때 저녁 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네. 저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나왔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사이 안 좋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제 동기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하는 말이 너는 선임들하고 막 거의 싸운 게 걔네가 아는 것만 한
몇십 개가 되고, 그러니까 한 2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선임들하고 만났을 때, 선임들이 기억하는 것만 모았을 때도 한 20번 되더라고요. 물론 싸운 선임들하고도 만나서 노니까. 근데 저는 좀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거는. 형광등이 동일 제품이네요. 의도하신 건가요? 제가 이 반응을 할걸 의도하신 건가요? 2여단 몇 대대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거 말하면 사실 뭐605 항공대대라고 머리가 동글동글해진 것 같다고요? 길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항공대대 통신전공 갈 때마다 병사들도 고생하죠.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왜냐, 애들 병사들이 없으니까 한중대가 간부 7명, 병사 한몇명안 돼요. 한중대가 병사들이 더 병사 10명, 간부 7명 막 이런데 그 간부들이 자기 일을 병사들한테 다 시켜요. 근데 뭐 위에 상병장한 3~4명 일안 한다고 치고 밑에 막내 한 명은 일못 한다고 치고 한 6명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부조리 너무 심해요. 근데 강약 양약이요? 저는 약한 사람한테 안 약한데요. 강강강약? 군인 시절 머리도 잘 어울린다고요? 제가 지겨워서요. 세종시 살다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저그 세종시에서 근무했죠. 세종시 옆에 조치원. 저녁 신고 안 해도 크게 처리가 됨? 제가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대장도 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싫었던 거죠, 굳이 얼굴 보기. 그 사람 진짜 쓰레기였어요. 제가 요거 얘기하면 굳이 사람들이 신상 털어가지고 막뭐 할까봐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다 지난 일이니까, 진짜로 부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중대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간부들 진짜 부조리 엄청 많고. 군대 썰풀 때 재밌으신 거 똑같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러잖아요. 막 군대 얘기하면 싫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공감대가 형성 안 되니까 이해해요. 근데 당신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있었던 얘기는 앞으로 나한테 하지 마 이래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너 작년부터 재작년에 있었던 거 얘기하지 마. 그 3년 전 거부터 얘기해. 3년 전 혹은 3년 후 지금 얘기만 해.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공군에 비해서 육군이 무슨 뭐 보안이 뭐더 철저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군도 가능하면 육군도 가능해요. MP3 쓰고 PMP 쓰고 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악습이에요, 악습. 아니, 병사들을 할 거면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강제로 데리고 와 있어야지, 씨. 돈 많이 주고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악적 행보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응원이에요. 저게 제일 중요한 응원인 것 같아요.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볼 거? 아니요. 육군 통신 다녔는데 MP3까지는 해주더라고요. 저는 MP3가 제가 아이팟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이팟 클래식을, 제가, 이게 군대에서 썼어요, 저는. 인가를 받고 썼어요. 대대장님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등병 때 진짜 겁이 좀 없었는지, 뭐, 아예 겁대가리가 좀 없어서, 대대장 면담할 때 저는 음악을 할 건데, 아이팟 쓰게 해달라. CD로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비어있는 파일이 필요한데, 그 비어있는 파일은 CD로 못 듣는다. 근데 그걸 구워와야 되는데, 따로. 근데 구운 CD는 군대에서 어긋나요. 이 법에서 못 가지고 와요. 정식 CD가 아니면. 어차피 불법으로 제가 몰래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인가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중대장, 아니 그러니까 대대장 이상이 허가를 해주면은 부대 내에서도 쓸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대대장님이 엄청 열려있는 분이어가지고, 네가 일병 때까지 사고 안 치면 일병 정규가 나갈 때 가지고 오라고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제 아이팟에 보면 뒤에 인가 그 있어요. 그 인가가 있는데 MP3 0001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우리 여단에서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MP3가. 근데 저는 그걸 썼고 다른 간부들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 나면 맨날
그 사무실, 중대 사무실 이런 데 가가지고 몰래 랩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중대 간부들도 그 저한테 뭐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한다 봐주고. 대대장님이 진짜 제 대대장님이 오히려 저희 중대장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그 대대장님이 저희 중대장님보다 한 군번이 낮으셨어요. 93군번이었는데 형님 애곧 전역하는데 그만하시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 앞에서 중대장이 저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몰래 쓴거 아니고요. 옛날에 힙합밸리에서 제가 MP3 썼다고 군대에서 MP3나 쓴 주제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권익을 못 찾아먹어놓고 왜 나를 군대에서 MP3나 쓴 주제라고 하지? 존나 노예 새끼들 같아요. 생각부터 존나 노예예요. 저를 그런 걸로 욕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되게 가끔 제 군대 얘기하면은 군대에서 MP3나 써놓은 쓴 주제 이러는데 네가 멍청해서 못쓴 거지 나는 똑똑해서 쓴 거고. 그리고 내가 허가를 받고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썼는데 왜 내가 그런 주제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멍청한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백계문들 보셨잖아요. 멍청한 애들은 멍청한 주제, 멍청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멍청한 주제에 정의를 오려고 노력을 해. 정의롭지 않아, 보통. 멍청하면 해야 되는 게뭔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한테 배워야죠. 하여튼 간에 저 이거 정치적인 성향 얘기는 원래 제가 뭐 감추지 않고 하는 편이었는데 네, 조금 조심하게 되네요, 오히려. 오해가 될수 있으니까. 고소하라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하면 좋죠, 뭐. 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저는 뭐, 별로 지금 아직 명예가 막 훼손된 것 같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공부 잘했냐고요? 아니요. 공부도요, 재능이에요. 앉아서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에요. 흥미가 있어요, 공부를 하죠. 저는 그냥 제 것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선생님들 좀 싫어했어요. 저 근데 2분 남았는데 좀다 시킬게요. 이거 1분 되면 다 시킬게요. 갑자기 꺼져도 놀라지 마세요. 심심해갖고 이것만 하고. MP3로 작업하셨던 곡 중에 앨범이 네, 없어요. 지지알등 아줌마들인데 지지유가 잘생겨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현명한가는 그 사람들 판단이죠.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현명해요. 정치자라는지를 하고 그 사람의 공약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고 젠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잘생기고 젠틀한 사람을 뽑을 거면은 저 뭐야 저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이성민 씨막 이런 영화 배우들이 훨씬 이미지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원래가 정당들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전문 이미지 디자이너들이 있대요. 영화 더킹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 별로 다 시킬게요.